클릭을 해서 자 여기 보이죠? 검색창. 벌써 아까 제가 봐보세요. 우리 김민서 대표도 벌써 걸려놨어요. CM바이오 힐링센터 김민서 대표 여기 아까 사진 찍어준 거 다 열고 전부 걸려줘요 제가. 자 여기 들어가셨어요. 검색창에다가 명강사 명강이 뭐라고요? 명강사 명강이. 검색창에 명강사 명강이라고 검색하세요. 명강사 명강이. 그러면 자 제이는 뭐예요? 조정문이에요. 조정문. 뭐라고요? 조정문. 조정문을 클릭하세요. 조정문. 조정문 걸 클릭하세요. 뭐 제 걸 클릭해서 자 클릭하면 광고가 나오죠. 그 광고 나온 거 건너뛰기로 하시면 제 영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인지를 한번 잠깐 보시죠. 자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명강사 아무도 들을 수 부르시면 제가 나와요. 좋아? 다음에 다 있어요. 못 찾았어요. 이거 많이 붙은 거 보니까 너무 많이 받았어요. 다 깔려있어요 이거는요. 여기는 명강사 명강이 저희가 컨텐츠 하면 컨텐츠 나오잖아요. 영광사 명강사 명강사 명강 컴퓨터 전화오죠. 자 이거 좀 더 찾으시고 저 봐보세요. 저 봐보세요. 똑같은 자막이에요. 저 봐보세요. 제가 이렇게 벌써 클릭을 만들었죠. 두 번째 여기 보세요. 여기 좋아요 눌러. 좋아요 좋아요 누르세요. 좋아요 좋아요 빨리 눌러. 좋아요 눌렀어?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엄마 봐봐. 엄마 봐봐. 그 다음 옆에 구독 원래 구독 누가 구독 눌렀어? 오케이 구독 눌렀어? 구독 장사 잘해 안 잘해? 잘해. 제가 이렇게 장사 잘해요. 오케이 사랑해. 내 오빠가 오늘 선물 줄게. 오빠 가져. 오빠 가져. 자 그리고 한 번 더 보세요. 이건 댓글이 의미냐면 저 보세요. 댓글이 보면 밑으로 쭉 내려가면 댓글 다 되겠어요. 보세요. 이렇게 밑, 자 이걸 봐. 오빠 봐. 오빠 봐봐. 이거를 쭉 올려보세요. 그리고 쭉 올리시면 쭉 올리시면 댓글 달기 보이죠. 댓글 달기. 거기다 댓글 달아서 조정문 최고입니다. 명강사님 오늘 영광입니다.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조정문 최고. 오늘 오빠 대박내. 대박내. 저는요 강사에 앉아도 돼요. 이렇게 제가 먹고 삽니다. 오빠 죽이죠. 잠깐만. 자, 제가 이런 마케팅을 알려줄 테니까요. 오늘 저하고 제 것만 맛보기 바랍니다. 내가 나중에 사장님들 이렇게 유튜브 채널 내가 사장님들 방송국을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 말이요. 아, 이래도 박수를 안 쳐도 돼. 박수를 안 쳐도 여러분요, 요즘 유튜브를 못하면 바보 된다고 합니다. 바보 된다고 해요. 이거를 먹고 살아요. 요즘 젊은 애들이요. 교수가 아니야. 교수가 아니라 공무원이 아니라니까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가지고 이거를 먹고 사는 겁니다. 지금 사장님들 전화를 켜줘가지고 제가 보니까 유튜브에 제 광고 수입이 들어와. 광고 수입이. 이게 고마워 안 고마워. 이게 고마워. 저는 특별한 거라. 얼마나 감사해. 저는 먹고 살리는데. 저는 어딜 가도 이렇게 해서 저를 광고해요. 대단히 안 대단해. 대단하죠. 자, 오늘 이런 것만 하나 말면요. 자, 여기 와서 교육 들어도요. 내가 뭔가 하나 결과를 가져갈 거 아닙니까?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엄청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제가 이거를 하나 세팅해주면 30만원 받아요. 30만원 받았는데, 저 이거를 이제 여러분 이렇게 검색해서 상황이 노출될 때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마케팅을 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상 한 3시간 정도 해서 내가 이제 30만 받는 걸 일부러 여기 우리 식구들한테 5만 원 쳐줬어 내가. 그리고 내가 일부러 그 유튜브 채널 내가 만들어줘 공짜로. 진짜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 그 시간 되시면 이 마케팅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오셔서 배우셔가지고 자기 채널을 가져가는 거. 자,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만 더 보세요. 이거 좀 이따 알려줄게. 야, 형님, 끝나고 해줄게, 끝나고. 형, 끝나고 해줄게, 끝나고. 오빠가 해줄게. 자, 그 다음에 네이버 들어가세요, 네이버. 어디 들어가라고요? 네이버. 네이버 들어가셔서 똑같이 명강사, 명강이 검사하십시오. 네이버 들어가셔서 명강사, 명강이. 자, 제가 얼마나 잔디가 잘 돌아가는지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먹고 산다는 걸. 명강사. 똑같이 명강사, 명강이. 곧 또 나오네. 네, 명강사, 명강. 그러면요, 아마 또 뭡니까? 제일 꼭대기. 그렇지, 영상이 전부 제 거예요. 다섯 개 다 내 거예요, 다섯 개가. 자, 위에 거, 자, 여기 한 번 봐보세요. 여기는요, 영상을 누르지 마시고 글자를 누르세요, 글자를. 네, 글자를 누르시면, 아까가 똑같이 좋아요. 좋아요. 또 여기도 좋아요. 여기 뭐예요? 좋아요. 여기 한 번만 가보세요. 좋아요. 지금 이거는요, 유튜브 게 아니고 네이버 TV, 네이버 TV. 그러니까 아까는 뭐예요? 유튜브 TV였죠? 네. 이건 네이버 TV가 따로 또 있어. 자, 여기 한 번만 봐보세요. 오빠 봐봐, 오빠 봐봐. 자, 여기 봐보세요. 어디서 나왔어요? 네이버 TV잖아요. 유튜브가 있을 때 유튜브가 나오고 네이버 TV가 나오는데 오늘 제가 한 것은 이거 네이버 TV야. 그러니까 별도로 한번 또 똑같이 좋아요 눌러주고 여기 보시면 여기 구독 구독 쭉 나오고 그렇죠. 구독 쭉 보면 누나 좋아. 그렇게 나와야 돼. 아, 이렇게 구독 뭐든지 다 구독. 네. 댓글 다는 거로. 여기 댓글 다는 데는 여기 여기 댓글 안 달아도 돼 그냥. 안돼 이거 여기까지만. 아,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자, 박수 세 번 시작. 자, 메모하세요, 메모. 자, 나는 누구인가 시작. 나는 누구인가. 자, 나는 누구인가. 자, 조정문이는 누구예요? 조정문이는? 누가 말하기도? 명강사. 명강이가? 누가 말하기도 대한민국, 우리, 그러니까 그 유명한 스타 강사가 와도 저를 못 이겨요. 벌써 명강사니까 그 유명한 뭡니까? 장경동이든, 김미경이든 다 제 기억으로 치고 올라가잖아요. 대단해, 안 대단해? 네. 이게 마케팅, 이게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오늘요, 저는 그래요. 우리 여기 계신 이제 그 선배님들이 저보다 명강사, 스타 강사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를 누가 말하면 제 이름은 뭐라고 보니까 유튜브나 네이버 들어가서 명강사 치면 누가 떠요? 저 내가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밑에 봐보니까 김미경 올라오잖아요. 김미경 올라오고 또 밑에 보면 또 김창욱이 올라와. 다 올라, 신창욱, 신상욱이 다 올라오잖아요. 이런 사람을 이기려고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의도적으로 구독을 시키고 의도적으로 제가 조회수를 눌러서 저 사항에 노출시켜요. 이런 전략적인 마케팅입니다. 실은 제가 아무 시골 촌놈이고 명강사 아니어도 그럼 뭐 어떻겠습니까? 의도적으로라도 명강사를 만들어야 할 거 아니냐고요. 네. 강의는 뭐냐고. 네. 한번 여쭤볼게. 강의 잘하는 게 중요해? 오다 따는 게 중요해? 오다 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나, 신랑한테 당해서 안 당해서? 자, 제가 무슨 말이냐면요. 남자도 여자를 꼬실 때 거짓말 해야 안 해요? 거짓말해서 내 걸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서 그때 미안하고 그때 성장하면 되는 것이지. 저보다 처음부터 명강사예요. 원래 저 청각자에 많이 더듬이었는데 이걸 제가 강의를 수십 번 했다, 수천 번 했다 보니까 이걸 이겨내고 지금 저도 이렇게 말을 잘해. 잘했어요. 아, 이거 괜찮아요. 지금은 말 더듬어도 말 잘해 안 잘해? 잘해요. 잘하죠. 오늘 저는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사람이 그럼 보세요. 전문가가 먹고 사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제는요. 이제 누가 먹고 사냐? 저 같은 사람이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왜 먹고 사는지를 어제 이걸 보여주려고 제가 한 겁니다, 지금요. 자, 그러면 요즘 어때요? 요즘 무슨 시대라고, 요즘 무슨 시대라고 해요? SNS. 네, SNS 시대. 더, 조금 더 유식한 말은 뭐예요? 더 좀 유식한 말로? 유튜브? 자, 4차 산업 시대.
요즘은요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라니까 다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이 뭐예요? 4차 산업혁명이. 자, 이런 강의가 봐보세요. 이런 강의가 재밌어? 재미없어? 재밌어요. 이런 강의 재미없죠? 재미없는데 재미있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되잖아요. 제가 강의가 전에 웃음 강의다 보니까 이렇게 펀 강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를 딱 뒷타임에 2시간 이제 웃음 강의인데 그 앞타임에 교수님이 이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강의를 하니까 거기 있는 임원들 다 자더라고. 학생 니들도 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 강의를 내가 할 테니까 나한테 달라고 했더니 그 교육 담당자가 뭐라 앉아세요? 아니 강사님 웃음 강사가 무슨 4차 수행을 강의네.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 강의 교환을 줄 테니까 그럼 내 강의 교환을 보시고 아마 교육 담당자가 선택을 해야겠어요. 그래서 내 강의를 일단 여기 계신 분 전부 다 재미있게 할 테니까 내 강의 어떻게 하는지 보라고. 한번 이거 보여줄게. 봐볼래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 강의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이 강의 교환도 다 드릴 테니까요.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럼 딱 박수 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 강의를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자. 세상에 가장 큰 라면이 무슨 라면이에요? 세상에 가장 큰 라면. 하나가 육지라면. 어, 이런 사람 재수가 없어요. 또 이렇게 정답을 맞춰서 강사를 바보 만들 좋겠어? 이거 어디가 이렇게 전문가들이 조용히 전문가들이 소문이 갈게요. 나 근데 이렇게 전문가들이 제일 재수 없어요. 어디 알았어? 어디 알았어? 그대와 함께 라면인 줄 알았더니 바다가 육지라면. 가만히 있어. 너는 그 입만 담으면 돼. 그러니까 농담이 좀 잘 봐보세요. 어디가 꼭 똑똑한 사람들이요. 분위기 있게요. 분위기 있게. 뭔가 알아도 모른 척하면서 상대를 좀 뛰어줘야 되는데 요즘 이제 전문가들은 자기가 잘난 척해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아, 질문을 하니까. 알아서 모른 척 시작. 알아서 모른 척 시작. 알아서 모른 척 시작. 이거 똑똑한 사람 끝까지 대들어. 잘 들은 것은 안 해. 세상에 가장 큰 라면은 바다가 육지라면인데 넌 잘 봐보세요. 이 정도는 알 거라 생각해야 돼. 강사는. 근데 요즘 내 예전 강의, 예전 옛날 유머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아버리면 어때요? 재수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큰 라면 바다가 육지라면인데 오늘 제가 가져온 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우리 저기 사진을 묶였는데 뭔가 하나 쓰러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봐보세요. 지금 여기 계신 선배님 저 도와줘서 안 도와줬어? 도와줬자 의견이라고 못 산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혼자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요즘은 뭉쳐야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이제 돌아온다는 이야기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잘했어 안 잘했어? 자, 이거 하나 맞춰봐. 창피도 전혀 모른다. 몇 살이야? 누구도 재수없어. 꼭 내 강의 들으자 또 재수없고 말해. 네 살. 세상에 재수없는 거예요? 넉 살은 넉 살. 저희 집 가문이 넉살이 넉살. 싸우더라도 넉살부터 싸우냐. 싸우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재미있으려고 가져온 건데요. 자, 이거 빼버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성의도 빼고요. 제가 혹시 사장님들 의대 강의하실 때 자기 프로필을 보여주면요. 요즘은 재수없다고 그래요. 요즘 모든 사람 프로필 다 돼요. 다. 전부 다 보니까 상장 받고 뭔가 엄청난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프로필 좀 요즘 느낌 안 온대요. 이런 것도 이렇게 보여주시라 이 말이에요. 그걸 빼버리고 재미있게. 자, 진진이가 이게 거짓이잖아 했다고 하는데 찾아보라고. 한번 알아맞혀 선물 하나 드리겠다고. 뭐가 거짓이에요? 여기 5번이 거짓인데 내가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 두 번 잡아서 이런 식으로 제가 아마추어처럼 홍보를 해.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 거짓이잖아 했다고. 그냥 찾아보세요. 거짓이 뭐가 있어요? 거짓이 1번 아까 명강사 그 나와있고 그 다음 2번 아까 2번 네이버 이렇게 검색하면 또 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일일적으로 한 번씩도 해줘. 그럼 암암리에 저를 자랑을 해. 네, 여기다가 조정문 치면 뭐예요? 여기서 또 인물 검색이 떠 이렇게 이제. 여기 뜨죠? 이름이 뜬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뭐야 인물 검색이 뜬다. 오케이? 아이고 저 저럴 때 갔는데. 그 다음에 8번이 거짓말 같잖아요. 그럼 8번도 해볼까? 판매양 세일즈 명인 쳐볼까요? 여기다 세일즈 명인 쳐볼게요. 판매양 세일즈 명인. 여기 검색하면 또 저란 사람이 또 이렇게 다 더빙이 되어 있어요. 다 조정문이야. 여기 누르면 얘가 저예요. 얘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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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아니야. 까르마네.
그때 14년 전에 자 2004년도에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 면사무소 사업계 근무할 때 우리 농산물 유통업무 봤지 유통업무 근데 유통업무 볼 때 우리 형님이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재배하는데 이걸 공판제 하다니 똥값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뭐가 발생된지 아세요? 그때 인터넷 쇼핑몰이 새로 생길 때야 새로 지금 트렌드를 바꾸는 거예요 나는 트렌드를 보면요 그때 바로 잡아요 유튜브를 언제 시작했냐? 제가 9년 전에 시작했어요 9년 전에 지금 1년 지금 유튜브가 뜬 데 1년밖에 안 돼요 저는 그때 8년 전에 유튜브가 뜰 거란 걸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때 뜬 거예요 자 제가 판매한 게 된지 아세요? 세지 몇 년도? 이때 제가 그때 인터넷 쇼핑몰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길거리에서 물건 파는 시대 끝나더라 뭐예요 이제는? 이제는 온라인에서 이제 보니까 인터넷에서 물건 치는 시대를 제가 15년 전에 제가 이걸 깨우친 거예요 잘해서 안 잘했어? 그래가지고 그때 한달 며칠 만에 10억이 되더라고 그때 제 명의로 제가 공무원이니까 우리 엄마 명의로 해가지고 그러고 내가 공무원을 이제 그만두게 된 계기가 되죠 이때부터 야 시대가 흘러가는데 내가 뭐하고 있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내가 시대 흐름을 읽어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뭘 이야기해요?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제가 아까 이런 데에 제가 잘 뜨는지 아세요? 왜 이런 걸 제가 잘할까요? 이거 잘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원래 제가 완전히 컴맹이거든요 컴맹인데 이거 제가 읽어낸 계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공무원 제가 그 정식 공무원이 아니고 제가 청각장애 말 들린다 보니까 제가 대학을 못 나왔어요 대학도 못 나와서 고등학교 탈당했거든요 선생님하고 싸우다가 선생님 기먹으실게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도 모르고 싸우다가 탈당했다 나중에 정상 참작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가 이제 갈 데가 없어서 시골에서 엄마 일을 도와줘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80대 돌아가셔가지고 엄마가 시골에서 일을 해. 근데 내가 도와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시골에서 일을 도와주니까 시골 이장님이 있잖아, 이장님이. 면사무소에 저를 넣어준 거야. 가서 그 심부름을 해라고. 아, 일용직으로. 근데 내가 심부름을 정말 잘해. 근데 그 심부름 잘했던 심부름이 뭘 잘하는지 아세요? 공무원 서류로도 다녀야 해. 이 교육 있잖아, 한 시간. 자기들이 바빠서 이 교육을 안 받아. 내가 가서 대신 다 받아준 거야. 10년 넘게.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들 교육을 받아주고 그 사람들 보니까 교육 캐드를 보고 제가 65년생인데 내 후에 선배들도 대학을 다니잖아요. 야간대학을. 주차장들이 캐드를 보려고. 근데 이분이 또 바빠서 또 저녁에 추석 체크를 보대. 제가 뭐예요? 대추석 전문가. 저는 대학을 안 나왔지만 남의 대학을 제가 12년 다녀줬어요. 남의 대학을 12년 다녀주면서 솔직히 여쭤볼까요? 그 교수들이 말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안 들려, 나한테. 왜? 나하고 다니는 교육이니까. 우리도 박원서 무슨 이야기하면 안 들리는 교육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그런 안 들리는, 듣기 싫은 교육을 내가 수십 번 들었어요, 교수 강의를. 앉아있어야 되니까. 근데 수십 번 듣다 보니까 그 교수의 말이 들립니다. 이게 보니까 계속 반복된 교육이 무섭다는 겁니다. 예. 네. 근데 제가요, 왜 그걸 안 하냐면요.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전라도 강수한번 하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주사한 국이 타자가 없어져 보더라고. 이 주사한 국이 타자가 없어지면서 금융교통에 못 들어간 거야. 근데 전 재수 있어 없어? 재수 없는 거죠, 그게. 하고 연주, 그때 그러지 않습니까? 주사한 국이 타자 잘 당겨서 집어넣는 거. 근데 시대가 이제 흘러간 거야.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는데 뭐가 나왔어요? 주사한 국이 타자가 없어지면서 컴퓨터 인터넷이 나타난 거야. 가끔에 땜빵 교육 받을 때 모든 교육이 이쪽에 초점이 있어요. 가끔에 인터넷 컴퓨터 자격증을 그때 제가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자격증 받은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5원도 프로세서. 이랬대. 최초로. 근데 컴퓨터 안 넣으면요. 인터넷 전공하면서 자격증 받아 그래가요. 그래서 그 자격증 따가지고 사무실 오니까 나를 그렇게 개무셨던 저희 공무원 선배들이 나한테 뭐 해야 되나 그래? 컴퓨터 해야 되나 그러더라고. 인터넷 해야 되나 그러더라고. 내가 그걸 자격증 따오니까. 내가 그렇게 구박당하고 살 때는 말 한마디 못 했는데 내가 뭔가 아는 걸 알려주려고 하니까 말이 나오더라고. 그런데 말 더 듣는 놈이 내가 알려주니까 내 안에는 잠재력이 있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첫 다섯 한마디 보시죠. 가르치는 것이 시작.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다. 배우는 이건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너는 무슨 말만 더 듣냐? 너는 무슨 말 안 듣냐? 이렇게 당하고 살았던 사람이 내가 뭔가를 가르치니까 제가 더 배우더라고요. 요즘요 여기서 100년 배워보세요. 내가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요 뭔가 깨지면서 해본 사람이 이긴 거예요. 여기 나와서 아까 5분 10분 동안 뭔가 내가 말이 안 맞더라도 해본 사람이 결국 더 성장한다 이 말입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강의를 제가 이렇게 말 잘하는 이유가 강의를 수천 번 하다 보니까 제가 말 잘해? 말 더
거짓말들 좋아 안 좋아? 여자들은 일부러 말을 더듬어 더듬어 거짓말들 더 좋아하더라고. 사람을 더듬는 게 아니라 말을 더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또 인터넷 경진대회 나가서 1등을 한 거예요. 뭐 남을 가르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시장 비서실에서 일명 스카우트 나갔지 시골 촌놈을 바로 시장 비서실로 스카우트 시키더라고요. 하고 2인치 공무원이 7급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 비서실에서 그 시장에 대한 인터넷 있잖아요. 상위 노출시키는 거. 이걸 제가 다 배운 겁니다. 그걸 배웠던 것을 지금 제가 써먹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하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공무원 또 승진해가지고 민원실을 받았는데 하필이면 그러니까 주정차 이방이라는 그 업무를 맡았는데 주차 딱지 끊기면 열사도 안 맞아. 열받은게 뭐가 나와? 욕을 하더라고요. 그럼 사람을 주로 들어오면 주차 딱 끊긴 사람들이 전화 좀 받으면서 죽이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하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그 전화 좀 끊어버렸대요. 전화 끊었더니 사람들 찾아가지고 눈을 찾아가지고 전화 끊으면 누구냐고 사태질을 해서 그럼 누구냐고 아 우리 국장님 가서 잘못해라 해서 사퇴했는데 영상 안 해주더라고요. 자기 딱지 끊긴 거를 취소시키라고 해요. 근데 취소가 안 됩니다. 전화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끝까지 뭐라고 하니까 제가 댓글 안 했어요. 댓글 안 했고 이야기하고 열받아가지고 내 등기에서 당신 김어근이야 이러면 내가 김어근인지 알아버렸잖아. 얼마나 열받았지. 사람이 연애할 때는요 좋은 말 나오는데 싸울 때는요 과거 꺼내요. 그 민원이 이제 화가 나니까 나한테 그 김어근이라고 하더라고. 그걸 참아냈는데 손을 딱 던지면 이 김어근 씨가 딱 던져버리더라고. 그때 제가 옛날 과거에 또 이 상처가 나오더라고. 아, 면사장 싸우다가 연병을 경찰이 와가지고 나만 잡아가더라고. 어떤 밥은 원인 청소 안 잡아갑니다. 꼭 일전수 일전수. 그래가지고 그때 싸우다가 연병을 우리 인사권자가 너 일어나 그렇게 일어나면 사표 내라오더라고. 근데 젊은 나이에 30대 젊은 나이에 사표를 내버렸거든요. 근데 사표 쓰기 해버리더라고. 다른 데서 사표를 내버려요. 말리잖아요. 네가 그래 참 견느라고. 근데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공무원 조금 승진이라고 볼 때 내가 진짜 잘난 줄 알았더니 사표 내니까 잘난 것이 하나도 없더라. 내 주변에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2, 3년 놀다가 우울증이 걸립니다. 평생 우려한 게 그 민원이 싸우는 것도 욕하는 것도 받아주는 게 내 임무가 아닐까 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강의하면서 여기 오셔서 제가 강의했던 것을 피드백한 건 저는 제일 좋아하고 그리고 저도 이렇게 나는 아픔을 또 제 강의 못했던 것들 부족한 것들 채우고 하다 보니까 저도 여기까지 왔지 않을까 하느니 내가 그때 그만두고 우울증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그때 웃음 치료사람을 만난 겁니다. 근데 웃음 치료사가 가보니까 암환자, 우울증환자들한 50명 앉아있더라고요. 남자 웃음치료사, 여자 웃음치료사가 환자들에게 계속 웃기게 만들더라고요. 나는 그때 웃음이 없었던 사람이 있는데 한 20, 30분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웃음이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열린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는 환자 의사실 갔더니 그 의사가 누군지 아세요? 아까 웃음치료 하신 분 있죠? 그분이 병원 원장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두 번째, 그 보조관사 있죠? 그분이 그 병원의 간호사입니다. 잘 봐보세요. 원래 의사는 칭찬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웃음 치료사 의사님이 훨씬이라고 여쭤봤더니 환자한테 도움이 될 거냐 아니라 자기들 살라고 웃음을 도입시켰대요. 의사가 어느 사람이 빠져 죽어요? 빠져 죽는다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왜 의사가 빠져 죽어요? 환자만 보면서 뭐라고 물어봐요?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또 환자가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나중에 지가 아프면 돼요. 자, 우리가요 어떤 환경에 처해서요 항상 아픈 걸 생각하면 내가 더 아프면 돼요. 요즘은요 잘 나가는 병원은요 병문안 막는 데네요. 왜 막아요? 우리가 병문안 가면 환자한테 뭐라 그래요? 왜 다치냐고 물어보잖아요. 50년 병문안 가봐봐. 환자는요 50분 동안 아픈 이야기를 계속 해야 돼. 이게 스트레스지 안 스트레스요? 이게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50년 넘게 결혼 못하고 살아요. 그럼 결혼 못하고 나는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근데 만난 사람한테도 아직 결혼 아니야 이러면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나세요? 또 끝나고 나한테 애 결혼 아니야 물어보고 말하는 말이에요. 나도 결혼을 하고 싶어. 내가 옛날 동창회 갔는데 친구놈이 아직 결혼 아니야 몇 배 결혼해. 그래서 한번 내가 그놈한테 너 아직 결혼 아니냐 해서 너같이 유럽 가 싶으면 결혼 아니야. 그가 그놈을
너 얼굴은 늙어 보인다. 원래만 동창이 만나서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기분 나빠서 너는 젊은 거에 시부를 만났어. 누가 문제야? 자, 잘 봐보세요. 너 얼굴 늙어 보인다. 저 말 잘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죠? 잘 들어보세요. 내 얼굴, 내 얼굴이다, 남의 얼굴이다. 자, 내 얼굴이죠. 다시 쳐볼게요. 내 얼굴 내가 많이 본다, 남이 많이 본다. 그럼 이제 오랜만에 만났는데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너 얼굴 늙어 보인다, 인사자 이런 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잘 봐보세요. 저는 저 이제 말합니다. 저희 면장님이 너는 무슨 말만 더듬냐 이런 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입장에서는요. 아, 내가 말 더듬으니까 그 사람 상처 주려고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너는 내가 무슨 말 안 들리냐? 상대방 입장에서 했는데 내가 그걸 못 받아준 거야. 너는 무슨 말 더듬냐? 더듬어야 더듬지. 시골을 누가 더듬어요? 이렇게 싸웠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너는 무슨 말 안 들리냐? 그럼 김원호를 안 들리지. 들리겠어요? 이렇게 싸웠던 사람인데. 그때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의 상처를 시작. 받아들여라. 입만 하더라고. 너는 어차피 김어글이다. 너는 어차피 말 더듬이다. 이걸 받아들이면 상처가 아니래요. 자, 받아들이고 시작. 놀아주자. 네, 저한테 보세요. 너 얼굴 늙어 보인다. 시작. 아, 너한테 내 얼굴이 늙어 보인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놀아준 말이 안 나오면 그 말을 그대로 질문하면 돼요. 아, 너한테 얼굴이 늙어 보이구나. 그러면 나 얼굴 관리 해야 되겠지. 질문해야 되는 건 한국 사람들이 이기려고 한답니다. 말로. 이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한테 네가 말을 잘못했다는 걸 터득하게 만드는 게 앞으로 이제 살아나는 방법이래요. 받아들이고 시작. 받아들이고. 질문하자. 질문하자. 아들아 화장실 가져와라. 그럼 얘기 뭐라 합니까? 아들아 화장실 가져와라 그러면. 아, 엄마가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는 뭐라 그래요? 엄마 일하는 거 안 보여? 그럼 얘기 또 뭐라 그래? 엄마가 일해? 요즘 잘 보세요. 노는 놈이 더 무서워. 노는 놈이. 제가 어디 가서 노는 사람한테 말 한마디 하지 말라고 이 말입니다. 그러면 놀아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 상처 줘요. 결혼보다 내가 더 힘들어요. 근데 왜 나한테 그 상처 주냐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말을 바꾸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시작. 받아들이고 질문하자. 아들아 화장실 가려라. 그러면 그걸 바꿔보세요. 말로. 질문을 바꿔보세요. 그렇죠. 아들아 화장실 가져다 줄래? 이런 식으로.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탁해보세요. 부탁. 그렇죠. 아들아 엄마 설거지하고 있는데 화장실 가져다 줄래? 가져다주면 안 될까? 부탁이라는 거죠. 요즘은 모든 세대가 부탁이 시대래요. 이게. 근데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은 어렵대요. 다시 받아들이고 놀아주자. 너는 무슨 말만 하면 더듬냐 그래서 우리 매장이면 우리 매장이 너는 무슨 말만 더듬냐 그래서 매장이 제가 말을 많이 더듬죠. 제가 말을 많이 더듬는 이유는 매장이 말을 시키거든지 안 시키면 나 말 안 더듬어. 매장이 장난치고 놀아주면 빵을 안 때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화를 내지 마시고 차려보니까 놀아주고 장난치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이 머면하자 이 말이에요. 성취시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때 그 우울증 걸려서 계속 병원에 3개월 동안 병원 다니다가 3개월 후에 갔더니 무슨 강사가 아프다고 진짜 땜빵으로 가서 근데 내가 이제 남한테 한 번도 안 들었는데 내 짝꿍이 막 끌어내더라고. 선생님은 3개월 동안 웃음기술 다녔으니까 전라 타순에서 서울까지 와서 웃음기술 다녔던 그 아픔을 이겨냈던 거, 우울증을 극복했던 이야기를 해봐라 하더라고. 그래서 그 말에 내가 마이크 잡고 이야기했어. 저희 아빠한테 맞아서 기가 안 되는 이야기, 우울증을 했던 이야기, 꼭 그런 걸 잘렸던 이야기를 나도 모르게 울면서 웃음을 강요했더니 다리가 아파라는 환자가 막 일어서서 박수 치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말을 잘해서 명강사가 아니라 말을 못해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 그게 강의요, 안 강의요? 이게 강의라니까요. 이게 강의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어떤 강의인데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강의인 줄 알았어요. 너를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 가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차라리 어설프게 하는 사람이 더 떠요. 저 유튜브가 있죠, 유튜브가요. 어설픈 사람 듣는 거 어설픈 사람이. 똑똑한 강의 안 떠요. 요즘은 약간 덜 떨어진 사람이 요즘 뜬다는 거 지금 제가 4차 선생님 이야기 전략을 했던 건데 좀 이렇게 길어졌는데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저렇게 턱을 한 다음에 재미평을 한 다음에 자 이렇게 이걸 던지는 건데 이런 식으로 자 1차 사람이 뭐 1차 사람이 1차? 과거에 어떤 사람이 인정받았냐 이 말 과거에는 1차 사람이 되는 거죠. 건강통신 네. 그렇죠. 그때 뭐예요? 농업이 발달될 때 기계가 발달될 때 우리는 대량 인력이 필요했어요. 지금 대량 인력 필요해요? 안 필요합니다. 근면성실 일 잘하는 사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다. 근데 왜 일 잘하냐고요? 솔직히 어여지 마십시오. 바쁜 사람 치고 돈 번 사람 못 봤습니다.
꼭 어디 가면 나 바쁘다 바쁘다 그 바쁘다 진짜 돈 못 벌더라고요. 그 사람 늙어 죽을 때 바쁜 거야 그 사람은요. 그러니까 생산적인 건 뭔다 이 말이야. 생산적인 거를 오늘 우리는요 근면 성실 노력을 이제 내려놓자 이 말입니다. 이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살아남을까. 자 1차 사람은 뭡니까? 이렇게 대단한 인력 노력한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못 살았는데 그 2차 사람은 뭐예요? 2차 사람은요? 2차 사람은 예, 전기가 발달되면서 과학이 발달되면서 전문가가 못하가서 전문가 그래서 의사 판사 더러 옛날을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 그 사람 요즘 전문가들 다 죽습니다 이제 알잖아요 요즘요 요즘 뭐 박사 천지가 박사예요 진짜 이제는요 내가 너희 잘한다 못 삽니다 진짜 봐보십시오 진짜 나 같은 이렇게 뭡니까 덜 떨어진 사람 못 사죠 덜 떨어진 사람 근데 이런 걸 모르고 전문가들은요 내가 명가나 치면 내가 된다고 나를 뭡니까 아주 반그룹으로 봐요 그룹도든 뭐든 다시 여쭤볼게요 강의 잘하는 게 중요해 오다 따는 게 중요해 오다 따는 몇 번 이야기했어요 몇 번이요 1차 사람은 일 잘하는 그 사람이고 2차 사람은 전문가 못 살았습니다 그 지금 현재가 3차 사람이죠 자, 3차 사람은 뭐가 못 살아요 4차 사람은 컴퓨터 인터넷 발달되면서 뭐예요 이제 그러니까 혁신적인 사람이 못 산다고 우리 몇 년 전부터 혁신가가 되라 차이적인 사람 되라 이래서 정말 많이 했죠 너 좀 보십시오 이제 앞으로 혁신적인 사람도 이제 차이적인 사람도 이제 내려갑니다 뭘 때문에요?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자 그럼 4차 산업혁명이 뭡니까? 네.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이런 거예요 초연결 시작 초지능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 우리가 말하는 인공지능 자연지능 제가 아까 제가 했던 뭔가 스마트폰 가지고 지금 연결시켜버렸잖아요. 제가 선생님들하고 뭔가 연결했잖아요. 뭐 나한테 내 걸 의도적으로 누르고 했지만 제가 다 연결시켜버린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4차 산업혁명 뭐다? 융합형입니다. 이제 융합만 하면 절대 못 살입니다. 예전에는 개인 떡도가 못 살았는데 요즘 개인 친구 필요 없다. 서로 연결해서 먹고 사는 인자가 살아납니다. 자, 원영은 손 한번 봐보시죠. 원영 자기 팀끼리 손 한번 봐보세요. 양손. 양손. 자, 잡으세요, 양손. 다 잡아보세요. 자, 손 잡았어요? 네. 전기 와, 안 와? 누가 전기 안 오잖아, 이거. 왜 나한테 가죠, 이거? 자, 손 잡고. 나는 왼손이 들리면서 왼손을 잡은 채로 가만히 계시고, 오른손만 잡은 채로, 오른손만 들어보세요, 오른손만. 오른손만. 손이 다 올라간다. 오른손, 오른손, 오른손. 오케이. 자, 내려보세요. 이번에 왼손만 들어봐, 왼손만. 오케이. 자, 손 내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융합이에요. 잘 봐보십시오. 내가 지금은 똑똑한 능력이 있다고 와서 나갑니다. 근데 내가 나이 먹고, 내가 혹시나 내가 망해서 능력이 없을 때 누가 내 손 잡아주겠습니까? 지금 내가 조금 능력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사람 손 한번 잡아주자는 겁니다. 그게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말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나같이 예전에 못난 사람들 조금 안아주십시오. 그 안아주는 것이 지금은 조금 뭔가 불쌍한 뭔가 그게 싫지만 그런 사람 안아주는 것이 내가 더 빨리 더 성장하게 하는가 라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제발 누나도 이야기하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알아도 모르는 척이. 여러분 누가 또 재수 없이 떠서 말을 못해. 아는 게 죄예요. 여러분, 우유? 그러니까 아는 게 죄라는 거예요. 요즘 아는 게 병이다, 시작. 너무 많이 아는 게 병이다, 시작. 요즘은 너무 많이 아는 게 병이에요. 근데 알아서 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게. 차라리 모르는 게 훨씬 나아요. 헛소리 하세요, 헛소리. 여러분, 우유관 어머니 어떻게 될까요? 몰라. 그 자라야 아니야, 몰라, 얘는. 여러분, 우유관 어머니 어떻게 될까요? 몰라. 우유관 넘어지면요? 응. 아야. 우유관 넘어지면. 우유관 넘어지면. 하야. 하야. 바닥이 하예요. 막 나도 바닥이 더러워질 거예요. 아야. 자, 두 번째입니다. 아야. 내가 사람들 반응을 봅니다. 내 반응을. 여러분 우유가 넘어지면 이렇게 진짜 이렇게 아야예요. 아야. 아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누나도 있어. 너 되게 더럽지. 아는 사람들 반응 안 해요. 여기 봐보세요. 옛날에요. 옛날 애들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우리 부모들은 그냥 감탄해줬어요. 그냥 좋아해줬다니까요. 일을 잘하는 것보다는 요즘 어떻습니까? 그 사람 평가를 해요. 일을 잘하는 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일 못하는 게 뭐예요? 이러니까 그 감탄사가 없어요. 우리 한국사람들 감탄사가 없어졌대요. 감동이요. 네, 감동이 없어진 거예요. 웃음이 없어요. 그래서 웃음이 없어진 거예요. 이런 것들 왜 그러니까? 우리 한국사람 평가를 잘해요. 그 평가한 순간부터요. 내 웃음이 없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잘 웃어요? 평가를 못한 사람이 웃는 거예요. 평가를 못한 사람들. 이렇게 넘쳐온 분들이 웃는 거예요. 이렇게 넘쳐온 사람들 이렇게 말 한 번에 더 말을 내야 안 돼? 안 내, 안 내. 근데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뭐, 이분과 말을 못하겠어. 말을 하면 누가하고 뭘 할까 무서워서 말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못난 척 하는 게 앞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요, 엊그제 인터넷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게 부모님하고 자식한테 가라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사장님과 직원과 가라 나와 있더라고요. 얘기가 갑자기 우리 엎으니까 엄마는 지적을 해. 왜 너 싸고만 치냐고. 직원이 뭔가 실수를 해. 너 때문에 회사가 이런 망하지. 이런 얘기가 된다고 합니다. 얘기는 갑자기 우리 넘어지니까 이 글씨가 보였대. 그래서 엄마 미안해. 이 소리를 안 하고 감정이 풍부한 나머지 그 자리를 머무르려고 엄마, 엄마, 우유 봐봐, 우유 봐. 아야야 하다가 뒤지거든, 털대.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랍니다. 누가 뭔가 잘못하면요, 그 잘못한 것밖에 안 보여요. 우리가 여기 강릉대학 왔는데요, 꼭 누가 뭔가 못난 게 보여. 아, 저 사람 못해서 누가 좋겠어. 이런 게 먼저 보인대요. 여기 왔는데 즐겁게 가면 될 건데, 여기 왔더니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항상 이런 얘기 갑니다. 예. 네. 오늘 제 형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안 봐요. 예, 안 본다는 사람이 나중에 또 봐. 인터넷에 올려. 자, 여기 그 엄마 우유와 아야의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 받아들이고 시작. 받아들이고. 질문하자. 질문하자. 질문해보세요. 엄마 우유가 아야의 그럼 질문해보세요. 왜 그렇죠? 아야야. 우유가 아야. 왜 너는 실수를 했는데 말 그렇게 하냐는 게 아니라 아바야. 왜 우유가 하야하지? 너 좀 이래라 됩니다. 왜 그 사람이 실수했는지 알아보라는 말입니다. 내 머리에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실수한 것도 알아보면요. 그게 더 노하우가 있다니까요. 실수하지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저도 처음부터 제가 애 말 못했어. 너는 무슨 말만 더듬냐고. 말 좀 천천히 해봐라. 그럼 너도 말할 수 있을 거다. 이게 경선을 줄 건데. 그 길을 죽여버려. 길을 죽여. 그렇지. 예. 네. 근데 신랑을 뒤 주자 되겠어. 흥분시키게 만들어야 돼. 그러네. 아니, 길을 죽이니까 흥분이 안 되는 거야. 흥분이 안 되는 거야. 길을 살려야 돼. 그렇지. 누나랑 길을 죽이고 보이면. 기가 너무 세. 아가야, 예, 우유가 아야지. 그럼 얘기가 설명할 거 아니에요. 엄마, 우유가 넘어지니까 글씨가 아야로 보이잖아. 그러면 엄마는 뭐라 그래야 돼? 야, 넌 어떻게 그 아이디어가 풍부하냐? 넌 어떻게 창의적이냐? 넌 어떻게 엄마는 야단치려고 했는데 너는 우유가 보인다. 참 대단하다. 너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하겠다. 아주 안 맞아요. 이런 게 앞으로 산답니다. 서서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융합의 문제인지 이거를 제가 오늘 지금 테스트 할 테니까요. 내 조직에 누가 문제인지를 제가 찾아낼 겁니다. 이걸 한번 알아보십시오, 서로.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이럴 거예요. 자, 혼자 왔습니다. 둘이 왔습니다. 셋이 왔습니다. 넷이 왔습니다. 셋이 왔습니다. 둘이 왔습니다. 혼자 왔습니다. 둘이 왔습니다. 셋이 왔습니다. 넷이 왔습니다. 셋이 왔습니다. 둘이 왔습니다. 혼자 왔습니다.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손 들고 혼자 왔습니다. 시작. 혼자 왔습니다. 내쉬고 두 분이 손 들고 둘이 왔습니다. 둘이 왔습니다. 손 내쉬고 세 분이 셋이 왔습니다. 셋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시작. 넷이 왔습니다. 하나, 둘, 셋, 시작. 셋이 왔습니다. 둘이 왔습니다. 둘이 왔습니다. 혼자 왔습니다. 둘이 왔습니다. 셋이 왔습니다. 넷이 왔습니다. 뭐가 이렇게 되나요? 자, 뭔 말이냐? 1, 2, 3, 4, 3, 2, 1이에요. 1, 2, 3, 4가 아니라 뭐라고요? 1, 2, 3, 4, 3, 2, 1. 내가 헷갈린 거예요.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 혼자 왔습니다. 시작. 둘이 왔습니다. 셋이 왔습니다. 넷이 왔습니다. 넷이 왔습니다. 셋이 왔습니다. 자, 이번 연구해가지고 잘 보세요. 내가 미리 이야기할게요. 이걸 세 바퀴만 돈 팀이 거의 90% 이상 1등을 할 일은 없습니다. 세 바퀴 돌기 전에 조직이 다 망해요. 왜 망하는지 찾아내요. 왜 망하는지. 내 조직. 왜 내 조직이 빨리 망하는지를. 이거 찾아낼 거예요. 자, 일단 제가 30도 들 때 연습하세요. 시작. 조직 일단 붙여서 혼자 왔습니다. 자기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쪽 오니까, 이쪽 와. 자기 와. 같이 하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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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아, 둘이 왔어.